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데가 어딨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네. 집에서 하고 있음. 야, 성공했네 인생. 그래서 처음엔 너무 만족했죠. 잠시만요. 처음엔? 처음엔 너무 만족했다. 지금은 그냥 만족한다. 아. 야. 오늘은 활동부의 너 포지션이 뭐냐? 30차요. 허당. 에? 활동부의 허당을 맡고 있는 아 잼민이 그래. 아니에요. 활동부의 잼민이 리코더 자기 소개부터 해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플레임 TV 편집자 귀염둥이 소범입니다. 진짜 자기 소개 들으면서 이렇게 빡치는 거 처음인 거. 으야. 닉네임이 왜 소범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소범은 원래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노래 유튜버였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은 SOVOM이거든요. 그래서 제 실명에 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SO를 따고 보이스에서 VO를 따고 뮤직에서 M을 따서 소범입니다. 와, 아 진짜? 네. 아니 그렇게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고? 그럼요. 나 근데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말할 기회도 없었고 사실 뭐 궁금해 하시지 않으셔서. 와 대박. 아, 진짜 고민 많이 했네. 근데 또 그 철자들이 조합이 되니까 소범이라는 귀여운 단어가 나왔네요. 제가 닉네임 짓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소범이기 전에 후보들이 많았는데 다 탈락. 그냥 쓰다 보니까 아, 내 이름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제가 그 SOVOM에 그걸 집착해요. S랑 V랑 M만 대문자예요. 그러네. 지금 보니까 네.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캐릭터는 그 원래 그 제 캐릭터가 단발이 아니었어요. 지금 반묶음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긴 머리에 반묶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히토님 머리 스타일이 또 긴 머리에 반묶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편집자 캐릭터가 막 나올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하고 이제 찜찜님한테 머리만 여기서 단발로 잘라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흰색 원피스? 거기다가 단발 소범이 있었는데 캐릭터 뭔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지금 소범. 자료 있어요? 나 너무 궁금한데. 아, 기억난다.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 캐릭터도 탄생 비화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제가 그림을 못 그리고 캐릭터도 뭐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 처음에 그릴 때 아빠님한테 긴 머리에 반묶음에 살짝 웨이브에 옷은 그냥 흰색 원피스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실상 그게 이제 공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제 그걸 계속 썼어요.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리뉴얼된 캐릭터는 어떻게 만든겨? 이거는 이제 찜찜님을 괴롭혔죠. 난 가디건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높은 음자리표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고 계시던 노호님이 딱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넣었고 열심히 만들어주셨어요. 이전 캐릭터보다 지금 캐릭터가 애정이 훨씬 더 크겠네요. 그쵸.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던 거라서. 이게 일종의 좀 공식 작해인 거야? 네. 앞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되거나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없고. 아, 네. 소범 캐릭터 자체는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아, 이유. 우리 플레임 TV 채널에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가?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방송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달은 이만큼 벌었는데 다음 달은 좀 줄고 그러면 이제 또 무서워요. 나 다음 달은 더 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월급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아, 안정적인 수익이 네.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보던 유튜버가 플레임 TV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편집자 공고가 한번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걸 계기로 일단은 그러면 유튜브 편집 한번 배워볼까? 나중에 또 공고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오야 대박. 그래서 편집 배워봐야겠다 하고 이제 인터넷 강의를 끊었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공부가 또 올라왔어요. 이제 그때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죠. 혹시 이거 나의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하면서 일단 지원을 일단 했어요. 솔직히 너무 그때 당시에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했고 일단 해보자 해서 했는데 결과 나오는 날에 제가 편집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아 이랬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소리를 질렀죠. 또 소리 질렀어?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야, 근데 되게 드라마 같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때 어쨌든 제가 팬인 상태에서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송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매드파더 플레이하고 계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입사를 해서 편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짝 신기했어요 그때는. 그럼 그때 당시에 팬심이 네. 100%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50? 오, 되게 많이 남아있네. 그냥 뭔가 일하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그야말로 취미가 일이 된 거잖아. 네, 취미를 뺏겼죠. 네. 완전 일로만 생각하게 됐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사장님에 대한 팬심이나 이 일에 대한 애정도나 그런 게 0이 되면 아마 저는 일을 못할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아,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지. 그때 그랬어요. 플레임 TV에 입사하기 전에 집에서 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내 월급 따박따박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데가 어딨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네. 집에서 하고 있음. 야, 성공했네 인생. 그래서 처음엔 너무 만족했죠. 잠시만요. 처음엔? 처음엔 너무 만족했다. 지금은 그냥 만족한다. 아. 맘마메야. 그러면 플레임TV에 입사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 편집반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점점 합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합방하는데 어느 날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을 때 이게 뭐지? 댓글에 막 그사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좀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었나요? 뭔가 먹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신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에 뭐 소범님 비명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 저는. 좀 그런 게 있지. 우리 뭐 공포 게임 같은 거 할 때 풀동부 합방 이러면 사람들이 소범님 이러면서 막 기대했다가 소범이 없음. 아 뭐야 왜 소범님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예전에 그 사장님이 리서를 이제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랑 하셨나? 뭐 했었는데 그 댓글에다가 이제 가끔 뭐 소범님이나 풀동부랑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 는데 어떤 분이 풍나님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소범님이 리스털 컴퍼니 하신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굳이 저를 보려고 풍나님 유튜브에 가서 저를 본다고요? 소범님도 유튜브 영상에 있구나. 있는데 이게 그건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나님 유튜브는 잘 가동이 되니까 잘 알고 계신데 저는 뭐 했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니까 모르셨나 봐요. 그런 거 같아. 네, 그래서 이해 되는데 그냥 그 순간 그 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처가 많이 깊었구나 그게. 아니 뭐 상처 깊은 거 아니고 그냥 좀 웃겼어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재밌더라고요. 조금 했으면 1만 넘네. 아니 영상 좀 올려봐. 아니 사실 영상 올릴 때 제일 힘든 게 썸네일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리면은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뭐 외주를 맡기거나 해야 되는데 외주를 맡기면 진짜 취미 그 자체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또 매번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인게임 스샷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또 아까워. 이게 뭔가 썸네일을 잘 하면은 나올 것 같을 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욕심을 좀 내려놔. 아 욕심 내려놔요? 뭐든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 또 그렇긴 하다. 찍었어 뭔가를 그러면 네. 생으로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편집도 안 해도 좋아. 일단 올려봐. 맞아요. 그거를 사실 최근에 내려놓은 부분이긴 해요. 뭐가 터질지 몰라요 유튜브 영상은. 진짜 어떤 거는 엄청 공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툭하고 올렸는데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라서 일단은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소범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꽤. 일단 그분들부터 확실하게 다져 놓자고. 푼다 씨 채널에서 소범 씨를 찾지 않게 하려면 일단 뭐든지 좀 올려봐야. 아 그러면 이상형을 안 물어봤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뭐 저랑 코드 잘 맞아야 되고. 어떤 코드? 뭐 대화 코드? 일단 대화는 무조건 잘 통해야 돼요. 유머 코드? 이런 거 잘 맞아야 돼. 같이 있을 때 편해야 돼요. 약간 친구 같은.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상냥한 사람. 외형적인 건 없어요? 딱히 없는데 굳이 얘기해라 하면은 조화롭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생겼는데 어느 부분이 약간 튀어 보이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눈이 너무 커가지고 눈이 잘 보이거나 막 입이 크셔가지고 입이 잘 보이거나 눈이 작아도 잘 어울리면 좋고 커도 잘 어울리면 좋고. 연애 경험이 있죠? 있죠. 가장 최근 연애가 언제였어요? 제가 풀동부 입사하기 전에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연애가 전혀 없었어? 이거 풀동부를 입사하면 혹시 솔로가 되는 마법이 있나요? 무슨 소리야, 새벽에는 결혼했는데. 아 그쵸, 결혼을 할 예정이죠. 맞아 그 사람. 뭐지? 부러워. 아 많이 외롭나 봐 소범이가. 아니 왜냐면요 새벽님이랑 예전에 연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막 하고 싶다고. 근데 홀랑 멈춰버렸네. I am my mom. 자 이제 슬슬 토크도 마무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바라는 점 있을까요? 순탄하게 잘 이제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사고 없이.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좀 사고를 많이 치긴 했지. 이제 그만. 야 근데 나처럼 롱런하는 사람 많이 없다고. 네 미안하다 한마디도 못하려다가. 파이팅! 자 이제 그러면 풀동부가 누가 남았지? 우리 치즈 친하님. 썸네일러 친하씨가 마지막으로 남았군요. 맞아요. 그러면 소범씨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른 이제 편집하러 가렴. 안녕 안녕하세요.